자, 얘는 3번 문제. 3번은 개념이 단어로 만들어지는 원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보통 그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어떤 동창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어플리케이션 있지? 밴드. 그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만 딱 들어도 밴드라는 이름이 밴드가 원래 무리나 집단이나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래서 그 밴드라는 이름만 봐도 아, 이 커뮤니케이션은 요런 그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잖아, 기억하기 편하고. 근데 만약에 이 밴드라는 이름이 밴드가 아니라 뭐 날라리, 뭐 항아리, 뭐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좀 연관이 지어져 있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에 딱 떠오를 때 아, 이게 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지? 이런 식의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자, when wordsmiths needed a sound to express their idea, they chose a useful one that would help remember the idea, not just a random sound. 자, 그래서 이 언어장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말을 만들어낸 사람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사운드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선택했다. 유용한 소리를. 어떤 유용한 소리? 이렇게 딱 소리를 들었을 때딱 떠오를 만한 그러한 것들이지. 그래서 생각을 기억하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유용한 소리를 선택했대. 그저 뭐가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 랜덤한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랜덤한 소리, 뭐 날라리, 항아리, 뭐 이런 이 소리가 아니라, 아 밴드, 뭐 이런 식의 무리, 이런 식의 그 소리를 선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네. 자,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볼게. 자, all words have to be coined by a smith, wordsmith, at some point in the midst of history. 자, 모든 단어들은 말이야, 만들어져 왔어요. 코인 하면 이제 그 동전 말고, 뭐, 이렇게 뭐 주석으로 만들다, 뭐, 이렇게 만들다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수동태가 쓰여서 만들어져 왔어, 만들어져야 했어. 자, 언어의 장인에 의해서 말이야, 옛날에, 어느 시점에서, in the midst of, 이 미스트가 이제 뭐, 그 어떤 그 안개라든지 이렇게 아득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자 그래서 the wordsmith had an idea to get across and needed a sound to express it. 자그 언어 장인이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무언가를 전달할 생각이 있었대. 아이디어가 그리고 필요했다. 소리가 필요했는데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표현할 소리가 필요했대. 자, in principle, any sound would have done. So the first coiner of a term for a political affiliation, for instance, could have used 뭐 globe blah blah, s blah blah, and m blah blah.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이야. 어떤 소리가 have done 아마 소리가 만들어졌을 거야. done 행해져졌을 거야. 즉, 무슨 소리가 이제 만들어졌겠지? 뭐라고 이제 그 내가 전달할 생각에 대한 무슨 소리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그첫 번째 만든 사람은 뭐를 봤더니 이 정치적인 어떤 협력 또는 제휴 이거에 대한 용어에 첫 번째 그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could have pp 하면 뭐뭐 할수 있었을 것이다 옛날에 그래서 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야 뭐를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를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근데 지금 딱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나중에 처음 딱 듣고 나서 나중에 다시 기억해내기가 쉬웠을까 이 말들이 지금 읽지도 못하겠는데 자, 여튼 그래서 but people are poor at recalling sounds out of the blue and they probably wanted to ease their listeners' understanding of the coinage rather than having to define it or illustrate it with examples.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들은 be poor at 하면 이제 뭐뭐의 형편이 없다, 뭐 못한다, be good at 하고 반대말이지. 그래서 recalling the sound, 그 소리를 이렇게 recalling, 기억해내는 걸잘 못하더라. out of the blue 하면 이제 갑자기라는 의미고. 자, 그리고 그들은 아마 원했을 거야. 뭐좀 쉽게 하기를 원했을 거야. 뭐 그들의 듣는 이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를 원했을 거다. 뭐에 대해서 the coinage 지금 그 새로 이렇게 coinage 이렇게 만들어짐 즉 이제 새로 만든 말 앞에 요로 이거라든지 이거라든지 뭐 이거라든지 이런 거 rather than 오히려 뭐보다는 그것을 정의해야 하는 것보다 야, 이게 무슨 의미고, 얘가 무슨 정의가 있고, 얘가 무슨 정의가 있고, 막 이렇게 오히려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해를 용이하게 쉽게 하기를 원했을 거다. 그 말이지. 얘와 함께 그것을 요 위에 이 단어들을 설명해야 하는 것보다는 말이야. 그래서 So they reached for metaphor. A metaphor that reminded them of the idea and that they hoped would create a similar idea in the minds of their listeners, such as band or bond for a political affiliation. 자, 그래서 그들은 reached, 이르렀는데, 이제 뭐, 어디에 이르렀냐면, metaphor. 이제 비유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무 말이나 그냥 여기 유행 말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내뱉고 야 이게 정치적인 제휴를 위한 용어야 이런 식으로 막 정의를 해줘야 되고 설명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유를 이제 비유에 가까운 그러한 그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어떤 비유니 그들에게 생각을 상기시켜주는 비유. 비유.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설명해주고 있어. metaphor에 대해서. 비유는 비유인데, 요 they hoped 하면 이제 삽입 구문이야. 그래서 그들이 희망했던, 즉, 뭐, 만들어줄 것 같은 비유야.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줄 것 같은 비유. 예를 들면, 뭐에 그들, 그, listeners,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비유. 를 이렇게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서, 서치의 예를 들어서, 밴드나 아니면 본드 같은 이런 단어들을 뭘 위해서 쓰는 거야? 아, 정치적인 제휴를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쓰면 사람들이 밴드 얘는 뭔가 좀 비유적으로 뭔가 이렇게 집단 무리의 어떤 뉘앙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제휴를 위한 용어를 사용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네. 자, 그러면서 자, the metaphorical hint allowed it the listeners to understand the meaning more quickly than if they had to rely on context alone. 자, 이런 비유적인 힌트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게 해줬대. 의미를 좀더 빠르게 말이야. 오히려 뭐보다는 듣는 이들이 그 문맥에만 의존해야 했었던 그러한 경우들 보다 그러니까 막 문맥을 통해서 막아이 단어가 이런 의미였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의존하는 그러한 경우보다 좀더 빨리 비유적인 힌트가 이해를 하는데 도와주었다 이 말이네. 자, 여기까지.